안녕하십니까. 논리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논리 모델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개념 모델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논리 모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리 모델이 나옵니다. 이때 개념 모델일 때는 중요한 키워드가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는 겁니다. 논리 모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관계된 걸 선정하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물리 모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예를 들면 오라클이다 또는 MS SQL이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물리적 모델입니다. 요 흐름만 알면 기본적으로 개념 모델이냐, 논리 모델이냐, 물리 모델이냐를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논리 모델입니다. 논리 모델은 지금 여기 주제에 보신 것처럼 관계형이냐, 계층형이냐, 네트워크형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단계가 논리 모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이때 말하는 관계형, 계층형, 네트워크형은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말합니다. 유형을 결정하는 단계고, 개념적 구조를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논리적 구조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관계형 모델, 계층형,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관계형이 되겠습니다. 관계형. 네, 화면에 좀 맞춰보고요. 첫 번째가 관계형 모델입니다. 관계형 모델은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데이터 모델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2차원의 표 형식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상호관계가 중심입니다. 상호관계. 여기 있는 데이터는, 그죠? 어떤 속성의 어떤 레코드의 값이죠? 상호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언어는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되고요. 구조는 1대1, 1대N, 다대다의 여러 가지 관계 구조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관계라고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지만 성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조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고요. 그 다음에 계층형 모델을 보시게 될 텐데요. 계층형 모델은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계층이죠, 계층.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간의 관계를 트리 구조로 표현하기 때문에 개체가 하나의 노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개체는 노드 역할을 바로 하죠. 개체 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 다음에 모든 관계는 1대N 구조를 갖고 있고요. 1대N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개체를 삭제하게 되면 하위에 있는 게 연쇄 삭제가 일어납니다. 개체 간의 사이클은 허용되지 않고, 그래서 계층형 모델은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개체 간의 사이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판독이 용이하죠. 그 다음에 주로 어떤 검색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다대다 구조인 경우에 처리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형은 망형이라고도 합니다. 망형. 미 국방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언어 개발 기구라고 하는 코다실이라고 하는 모델에서 처음에 창안이 됐고요. 그래프를 이용하여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기 때문에 다대다 구조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타입과 상호 연계라는 링크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지향하는 셀프 링크는 없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지향하는 셀프 링크죠. 회귀 링크는 없죠. 1대1, 1대N 다대다 관계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 군, 엔티티 셋, 그 다음에 셋 멤버십 타입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간의 연결관계를 표현할 때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집니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고 이걸 구성하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죠. 여기 있는 코다실 DBTG 모델에 대한 설명은 밑에 여기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시멘트 웹이나 온톨로지와 같은 그런 맵을 구성할 때는 이런 네트워크형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다대다 구조로 상호 연결고리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